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하는 김영하. 할 말이 있어요? 옛날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최고의 드라이버가 이제 떠납니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아, 아니에요. 아, 좋은 운전 해야 되니. 기사 여기도 있습니다. 장사도 유람선 저거로구나. 장사도 맞아? 네, 맞네요. 가지신 분 맨 앞에 쓰시고 예. 자, 네 분 입장.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래 들어가십니다. 아, 아까 그 아저씨네. 나는 기관장이. 응? 안에 불. 팔라고 물 저기 정현이가 갖고 갔어. 다 갖고 갔어. 바로 가오 도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 생선, 현대는 세 가구 여섯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여섯 분 중에 하나는 일이죠. 여러분, 조르시하면 별명이 뭐가 생각납니까? 물개, 그렇죠. 아시아 물개. 그런데요, 여기 어떤 회사를 구해줬는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의 왼쪽을 유심히 보시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왼쪽에 나타나는 바위 이 마을의 아이보다 IQ가 좀 더 높으니까 자.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쪽에 제일 멋진 남성은 바위가 하나 나타나죠. 이 바위 이름은 두갱갱 장소입니다. 7월 8월 달에는요 저 사람들은 잠깐만 다 죽으러 오는 사람들이고 잠깐만 다 죽었다 가는 사람들. 지금은 저기 소매물도에서 끝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물이 들었습니다. 빨리 찍어요. 자, 이제 올라가십시오. 나무가 왜 여기 있어요? 나무가 여기 있어요?
자, 오른쪽 난간대에 계시는 분들은 안을 좀 들어오시든지 뒤로 가시든지 앞으로 오시든지 좀 해주세요. 이 바위는 닭바위라고 합니다. 닭이 물 위에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닭바위라고 합니다. 또 바위가 앞에 하나 나타나죠. 물 위에서 육지로 뛰어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강아지 바위라고 하는데요. 경상동굴이 나타납니까? 이 동굴은 옛날 시골 북아궁이를 닮았다 하여 북굴이라고 합니다. 자, 북굴 위로 보시면 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바위가 하나 끼어 있죠. 저 바위는요, 거양 낑긴 바위입니다. 자, 제일 끝으로 보시면, 제일 끝에 위에서 소나무 한 그루 보이십니까? 저거는 맹물도에서 아주 유명한 천년송이 되겠습니다. 식물학자들이 흙도 하나 없는 바위 위에서만 천년 이상을 살고 있다 하여 천년송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천년 학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날씨가 아주 좋은 덕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억수로 재수가 좋은 날입니다. 자, 앞에 다 앉으십시오. 이나 손 내지 마시고 강하시 바랍니다. 이 동굴은 옛날 서불이라는 사람 동굴 돌숭이 동굴입니다. 들어가시면서요 오른쪽으로 뻥 뚫린 모습이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멀찍이 봤습니까? 네. 거기도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거든.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 바위가 난다 지나가죠. 이 바위 이름은 촛대바위라고 합니다. 초가 타다가 남은 모습을 닮았다 하여 촛대바위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촛대바위. 사람이 많이 타는데 좀 크게 보십시오. 촛대바위. 한 번만 더 합니다. 촛대바위.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 이상한 바위가 됩니다. 어른들만 아십시오. 자, 위에 등대가 보이죠?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기 저 등대성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영화를 만들어 깨보고 하자마자 놀랍게 많습니다. 영화 제목은 사랑 주인공은 그냥 잡히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낚시꾼들은 참돔을 잡습니다. 여기는 참돔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저 산 위에 보니까 등대가 보이죠? 저 등대 높이는요 16m가 되겠습니다. 저기는 등대 지기들이 숙식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관리실이 되겠습니다. 보이죠? 대답을 안 하는 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나가 그거로 모르겠어요. 보이죠? 네, 저기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등대섬을 유심히 보시면요 뭐가 없나 하면 그늘이 없습니다. 보이죠? 왜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갈매기를요 한 번 뜯어보면 저희들이 뭐가 8년 동안 공연을 시킨다. 여기 방송을 보면 많은데요. 요즘까지 방송을 좀 많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말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 그런데요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방송 두개는 로또보다 귀한 것입니다. 첫째, 저는 선물은 건강입니다.